장마철엔 습도가 높고 침수도 빈번해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장마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감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콘센트를 설치하던 30대 남성이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2도에서 3도가량 되는 전기 화상이었고 두피에 열상도 있었고요. 아마 습도가 높아서 전이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습도가 높고 침수 사고가 빈번한 장마철엔 감전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감전 사고 가운데 34%가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불법 전기 설비는 침수 시 큰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 도로 곳곳에는 불법 입간판과 연결된 전선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져 있는가 하면 실내에서 콘센트를 빼내 전봇대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설비 기준에 맞지 않아 누전에 취약합니다. 오만 있는 거 기획해가지고 단속하는 그건 아직까지 사실 그 민원 들어온 거 해결하기도 지금 벅차거든요. 전문가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시민 스스로 입간판과 에어컨 실외기 등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차단기를 미리 점검하고 고장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빨간색 버튼을 눌렀을 경우 딱가닥 하고 소리가 나면서 차단이 떨어질 경우 그때는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감전사고. 장마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강소라입니다.